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 그 무렵 평양지방 여선선교를 담당했던 노블 사모님이 그 당시 목격한 평양교인들의 회개 장면을 일기에 적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Saddest Confession이라는 제목으로 김세지의 회개 장면을 좀 긴 글로 남겼는데 아마 그만큼 김세지의 회개가 아마 그 노블 사모님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세지는 당시 관습대로 16세 정시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2년 만에 자식이 없이 사망했고 그래서 어려서 남편 잃은 과부들이 겪어야 했던 그 아픈 과거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던 겁니다. 그런 회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됐는데 이 김세지는 그 후에 재산과 학문을 겸비한 선비 김종겸이라는 사람과 재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블 목사님의 세례를 받고 세디라는 세례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한자로 세지로 음역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회개한 후에 이제 전도부인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평양 남산현 교회를 담임했던 노블 목사님의 사모인 노블 부인의 보고서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근 1,500여 명의 여성 교인들이 출석하는 우리 남산현 교회에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세디는 지난 한 해 동안 가정신방을 모두 2,016회를 했습니다. 상당량의 기독교 서적도 팔았습니다. 김세리는 매달 2회 이상 상사를 당한 가정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그 일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세리는 이 일에 특별한 관심을 두었는데 불신자들은 시체를 다루기를 두려워해서 종종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시체를 다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사실 장의사나 가까운 유족만이 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1년에 2016번 가정신방을 하면 이건 매일 주일을 포함해서 대여섯 가정을 방문한 셈입니다. 그 외에 매달 두 번 이상 장례가 난 집 찾아가서 시체 염을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양반집 부인 출신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천한 일이었는데 그녀를 자유케 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일념으로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 전도부인 김세지는 사실 남성보다는 여성 중에서도 과부, 기생, 또 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시각장애인인 판수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무당고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특별히 기록해 보면 벌써 1903년도에 여전도를 조직하더라고요. 또 회원들에게 월 회비 10전씩을 거두어서 전도비와 구제비로 사용했고 1911년에 자체적으로 시골에 전도부인을 한 명 파송하고 1916년에는 만주에 선교사 한 명도 파송하더라고요. 그리고 1919년에는 장로교 감리교 여성들을 다 모아서 애국부인회를 만들어서 1년에 2107원을 모금해서 상해와 만주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기록에 보면 1922년 5월에 평양 남산현 교회에서 김세지 전도부인 성역 25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열 만큼 선교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저 전도부인인데 성역 기념식을 열 만큼 그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워서 신앙의 대를 잘 이었는데 첫째 아들 득수는 평양 광성고등학교 교장을 했고 첫째 딸 메류는 양주삼 목사의 부인이 되었고 둘째 딸 반석은 변홍규 목사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홈페이지 역사편에 전도부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남성 목회자들이 한 100원을 받을 때 전도부인 월급이 2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전도부인이었는데 이런 전도부인 중에 김세지와 같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우리 또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